있습니다. 나는 찬송가 여기 예배실에 있습니다. 34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 귀한 한 달 동안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죄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위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백성이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루살렘과 가자 지역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오직 복음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와 세계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회개운동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연세대학교에서 예배의 초소를 제공해 주신 김미정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건학기념을 하나로 이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하연회가 코로나로 3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최승인 장로님 회사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연세를 넘어 연대하여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로 연세 모교로 복귀되어 지난 5월부터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 적응해 주신 김미정 회장님과 최승인 장로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복희 회장님께서 본 사람 그룹 사업장이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 사역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하연의 임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연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하연회가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저희 하연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하연회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연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복 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서도 복 주시사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연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순조롭게 해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참평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민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연의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견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모아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구름으로 치러만할 것과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 너희 중에 제 없는 자가 동물로 치러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학생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들은 어른된 분신만 남아가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놀라운 어떤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얼굴을 보고라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갈 때 만약에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과연 끌고 갈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갈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먼저 돌로 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먼저 돌을 던졌을 때 내가 같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돌을 잡으려면 나는 완전하다는 이 확신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내 양심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런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적어도 끌고 올 때는 자기네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처음에 자신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왜 자기네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 여인보다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 우위를 느낀 거예요. 너보다는 적어도 우리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고요. 상당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너보단 내가 나라는 그 생각,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가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 완전성을 생각하는 그 시선을 자기 안으로 조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의 양심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완전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너의 양심이 비쳤을 때 그 속에 자기 내면의 진실함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안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의 방향 그리고 특성을 딱 보시면 우리가 다른 누구와의 비교 우위를 따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의 진실한 성령의 음성, 내 안에 진실한 양심의 음성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 방향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비교,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상대평가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애들이 욕만 안 해도 착한 거다. 애들이 요즘에 뭐 어디 병만 안 걸려도 이태원만 안 가도 착한 거다. 뭐 별소리 나오죠. 이게 다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남편이 때리지만 않아도 100점이다. 요즘에는 뭐 바람만 안 펴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밥만 잘해줘도 뭐 그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막 움직여요. 기준. 우리가 상대적 기준으로 이 바라보면 그거는 다 허구예요. 그거는 어떤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우리 설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낫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뭐 제사함이라든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다르게 이 부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상대 평가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대적 비교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덕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저기 양반에서 다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오늘 하게 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산 김만 짧지만 굉장히 이 장면에서 제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열심히 그 사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상대적으로 평가한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다는 게 오히려 버리지 않는다. 괴롭고 또 두고 가야 될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애걸복걸하면 사는 이 자체가 버린데 내가 너희들한테 고통을 더한다고 무엇이겠냐. 이미 너희들은 벌을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 저는 이걸 보면서 열심히 방향이 좀 이게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방향이 자꾸 비교 우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더,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잘, 이렇게. 누구는 이거밖에 못해. 누구는 이거, 내 나이에 누구는 이거밖에 못 벌었어. 내 나이에 누구는 이 정도밖에 성취하지 못했어. 얼마나 오랜 시간 했지만 내가 더 빨라. 뭐, 많은 그 비교의 그런 생각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미 뭐라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될까? 예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만덕은 계속해서 자기가 과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려고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더 많이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나중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정말 능력자는 누굴까? 비교 우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논술을 요새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한 30개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드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제가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수업을 할 때는 아주 굉장히 시니컬하게, 예리하게 막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충격을 먹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 다른 애들 다 잘 쓰죠. 저 망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등보다 못 쓰고 꼴등보다 잘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아이들이 딴 애들하고 나는 지금 어떠냐 자꾸 이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딴 애들보다 내가 어때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것보다 잘 썼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전에 것보다 이만큼 이렇게 이런 면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정말 빨라요. 성취 속도가 뭐 아주 눈에 확확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제가 오히려 그 학생한테 배워요. 아, 이런 삶의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주변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 뭔가 정신질환이 있는 건지 주변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비교 우위를 자꾸 가늠질하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진화적 본능인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 과거 이전에 내가 못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나는 나아지고 있느냐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 또 화나는 거 또 어떤 불안함 어떤 우쭐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 소거되는 거예요. 소거되고 정말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어떤 율법적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비춰볼 때 자기는 죄인이고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고 거기에 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돌려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 너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범죄하고 괴롭게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없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에 너는 얼마나 하루하루 따라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아지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신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 비교 우위 속에서 떨어져 살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더 가까이 가는지를 계속 이것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도 두고 간 것에 내일은 이런 어리석음 이런 거 다 순도적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에 내가 얼마만큼 더 나가고 있느냐 이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주변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으면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내 또래 나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이 수준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를 가늠해서 아 나는 뭐 중급 상급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이 어디 너를 그토록 생각하게 하고 너를 그토록 가치 매김하는 그들이 어디 그들은 이제 없어요. 그들은 바로
나가 있는 무수한 어제에 나가 있죠. 그들이 바로 진짜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대상이에요. 어제보다 나으면 돼요. 우리의 가치가 그거예요. 어제 내가 만약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그걸 만났을 때 그냥 마지못해 싫은 표정 정도 안 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밥은 드셨어요? 한마디 더 하는 거. 그 내일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는 거. 이렇게 나아가는 내 모습이 이게 바로 삶의 의미와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박동희한테 너의 이제 목표가 있다. 너는 바로 지금 오늘 이제 너가 목표라는 걸 하나 얘기하고 그것을 하루하루 어디까지 해봤는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랬더니 굉장히 쉽대요. 너무 쉽대요. 이거 정말 너무 쉽고 너무 하기가 좋대요. 그래, 그렇게 너 스스로하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 이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의 의미의 한 축은 나 자신의 진리는 어디 외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크라테스같이 비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늘 상대적인 비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알지 못했던 거에서 조금 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조금 더 그 진리를 향해서 생각하고 깊게 대화하면서 또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 이 본질을 놓치면 그때서부터 헤매는 거.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상대와 하기 시작하면 이때서부터 나는 방황하는 거. 쓸데없는 감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어떤 집중되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쓸데없는 감정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좌절감이 들어오고요. 분출함이 들어오고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때로는 절망이 들어오고요. 막 불안이 들어오고요. 이런 게 전부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의 나가 바로 내가 생각해야 될 모든 것이다.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 이게 어제와 다른 나가 오늘의 발전이라면 오늘보다 다른 내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어떤 목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서의 나의 성취도를 하나하나 그동안 못한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하루하루 디뎌나가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달, 1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1년 동안 목표로 한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만약에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 오늘까지 못했던 거지만 내일은 요걸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해보세요. 단계를 아주 잘게 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성기 원우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참석을 많이 못했지만 올해는 나아지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을 원래 10번인데 11번이라고 우기는 우겨가지고 11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네, 거의 완료 직전 단계죠. 네,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과거보다 내가 다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다른 뭐 필요 없고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하연애가 이 나아진다라는 거는 어려운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게 나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3년 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발전했어요.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발견한 거 뭐냐면 하루연애는 절대로 견딘다. 모든 걸 견딘다. 어쨌든 견딘다. 이거 하나만큼은 과거보다 달라진 하연이에요. 하연이 처음에 창립할 때 이 정도의 강력한 하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고 가는 우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달라진 오늘의 우리죠. 이렇게 매일매일 주변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어제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나냐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마음이
것이 변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또 한쪽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쪽에 우쭐하기도 하고 자만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 했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음을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 오직 어제의 나보다는 달라진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는 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있어지고, 더 할 줄 알아지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오직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성취한 것을 가지고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들 다 되게 우리 하여의 모든 가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연세대가 그 고구마가 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많은 외국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생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중보기도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캠퍼스가 고구마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주님을 사랑하여 온 선교사의 피와 땀이 어린 이 학교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신기성 장로님 같이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38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성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하루하루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선한 우리 하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